차이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사각형으로 묶어보고 구매를 한 건데 두 갈래로 나뉘고 되게 깔끔하게 차이차 따지고 핑크톤이어서 하이라이터 포인트 안녕 우리 우연쓰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생얼로 있는 이유는 당연히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3월이잖아요. 3월에는 뭐가 있다? 거리는 한참 멀어진 개강 시즌이 있잖아요. 개강 시즌을 맞이해서 메이크업 제가 최근에 진짜 좋아하는 제품들만 써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올해 그거 팬톤 컬러는 또 피치 컬러더라고요. 우리 첫날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을 남기는 날이고 또 개강 첫주는 막 수업도 여러 개 듣고 그러니까 깔끔한데 약간 세련된 그런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가 새내기 때는 되게 생기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엄청 핫했었는데 요즘은 워낙 또 이제 메이크업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첫날이라고 해서 우리 막 기초 팩 올리고 과하게 하지 마요. 두껍게 뭐가 올라갈수록 메이크업이 밀리고 그리고 최대한 두들겨서 무조건 쫙쫙 흡수를 해줘야 돼요. 오늘은 제가 달바 쿠션 광고 영상인데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달바 이 워터풀 선크림을 작년에만 해도 진짜 10통을 넘게 쓸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수분이 팡팡 이렇게 느껴지는 되게 얇고 촉촉한 그런 선크림이어가지고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게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은 메이크업이 진짜 찰떡같이 착 붙고 피부 표현이 더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건성분들은 선크림을 이런 촉촉한 베이스를 쓰는 거를 추천한다. 진짜 오랜만에 정착을 했던 선크림이어가지고 올해에도 되게 열심히 잘 쓸 것 같아요. 이 쿠션이 이 선크림이랑 완전 또 찰떡궁합이거든요. 바로 이 고급진 케이스의 쿠션인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 광고 영상이지만 제가 주변에 영업을 할 정도로 제 최근에 진짜 최애 쿠션이고요. 피부결이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커버력이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핏도 되게 착착 달라붙는 제품인데 아이돌 쿠션으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제가 믿고 구매하는 유튜버 아랑님이랑 공동 개발한 쿠션인데 얘가 수분 에센스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바르면은 진짜 피부에 착착 감기거든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사용했던 촉촉이 쿠션 중에서 커버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한 번만 두들두들 해줘도 돼요, 여러분. 이 다크랑 주변에 색소 붉은 것까지 커버가 한 번에 이렇게 싹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한쪽만 바르고 있는데 이 컬러 톤도 되게 뽀얗게 이쁘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 코 부분에 모공이 좀 도드라져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X자로 촘촘촘촘 채워주고 또 뚜들뚜들 해보시면은 지금 화면으로도 반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여기 한 겹만 바른 건데 피부결 표현이랑 커버력 대박이죠. 여기 모공 쪽까지 되게 매끈하게 또 커버가 됐잖아요. 커버력이 좋으면은 또 두껍게 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딱 보면은 되게 얇게 이렇게 착착 붙어요. 그리고 또 아이돌 쿠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지속력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이거 아침에 그냥 이렇게 바르면은 하루 종일 메이크업 수정을 따로 안 해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입 주변 좀 손을 자주 대가지고 이 입 주변만 그냥 이렇게 수정할 때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는 거 빼면은 진짜 지속력이 와 대박이다 싶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하루 종일 피부 표현이 마음에 쏙 드는 쿠션이고 또 달바는 이탈리아 그 브이라벨 비건도 인증받은 브랜드잖아요. 요 제품도 당연히 저자극 테스트 완료 그리고 비건 인증도 완료받은 제품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제품 지금 한 겹만 발라도 그냥 너무 뽀얗고 매끈한데 저는 좀 지속력이라 조금 더 뽀얗게 만들기 위해서 얼굴 중앙 부분을 조금 더 얇게 톡톡톡톡 두드려줄게요. 너무 많이 발렸다 하면은 이 묻은 양을요 여기 케이스 보면은 덜어내라고 이렇게 오돌토돌 하거든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떼주면 돼요. 그러고 두들겨주면은 훨씬 더 얇게 밀착력 좋게 이렇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유분은 잡을 건데 먼저 그냥 팩트 바르지 말고 그냥 퍼프로 유분을 살짝만 이렇게 꾹꾹 눌러줘요.
한번 팩트를 살살살살 해가지고 이 굴곡진 부분이 안 예쁘다 싶은 부분만 톡톡톡 이렇게 팔자가 또 커버가 되면서 얼굴 라인 되게 예쁘게 좀 싹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코 옆 라인도 줄여줍니다. 지속력 괜찮고 무너지는 거 좀 예뻤어요. 근데 얘도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탁 해갖고 탁 올려버리면은 되게 갈라짐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먼저 퍼프로 유분기 잡고 그 위에 톡톡톡톡 이렇게 잡는다고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유분은 잡히지만 이렇게 광채는 또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눈썹 위는 꼭 유분을 잡아줄게요. 광채가 돌면 인상이 조금 또렷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진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쉐딩을 들어갈 건데 에뛰드 쉐딩 스틱 쓰다가 저는 이걸로 갈아탔어요. 페리페라 제품도 엄청 괜찮던데요. 일단 이거는 컬러감 자체가 연한데 에뛰드 거는 좀 되게 뉴트럴하고 흙기가 많이 돌았다면 이건 그냥 너무 노랗지도 붉지도 그리고 흙기도 안 도는 쉐딩 스틱이어서 저는 이게 제일 괜찮았어요. 내추럴한 컬러 이렇게 좀 사각형으로 그려주고 하면은 편하더라고요. 얘 뒤에 있는 내장 브러쉬로 쓱싹쓱싹 펴주면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섬세한 쉐딩 브러쉬로 남은 양만 정리하면서 라인을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코 쉐딩 할 때는 이 하이라이터 존을 생각보다 되게 좁게 잡고 해줘야 쉐딩한 게 티가 팍팍 나거든요. 이 라인을 되게 좀 두껍게 두고 코 쉐딩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코가 더 두꺼워 보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얇게 넣어줬더니 사진도 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콧볼이 좀 스트레스다 하면은 이렇게 꼭 안아주듯이 마무리를 해주면 확실히 좀 좁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쯤에까지만 해도 쉐딩에 진짜 관심이 없어서 쉐딩을 거의 안 했잖아요. 작년부터 아 이게 은근 효과가 있구나 좀 크게 느껴서 열심히 썼더니 이렇게 힙펜이 나왔습니다. 이 턱 쉐딩 넣을 때는 내 턱선 있잖아요. 이걸 최대한 감싸듯이 쉐딩을 해줘야 이 선이 좀 살아나면서 쉐딩 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꼭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쓰는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개거든요. 비오브 로즈가든 그리고 어뮤즈 복숭아밤. 네, 오늘은 요 비오브 제품을 계속 쓸게요. 왜냐면 또 개강 첫 주고 뽀용뽀용한 느낌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젤리 블러셔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펀지에다가 내가 바르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그냥 터치를 하면 되는데 컬러는 되게 수채화처럼 맑게 뽀용뽀용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보면은 이 컬러보다 얘가 조금 더 핑크톤이어서 저는 이 제품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 그 로즈가든이나 모브가든이 같이 나왔잖아요. 제가 좀 더 좋아하는 컬러는 이 모브가든이긴 한데 제 평소 톤에는 이런 컬러가 제 이미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로즈가든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블러셔 바를 때 이렇게 두 개만 찍지 말고 저는 이렇게 턱 밑에도 깔고요. 여기 코끝에도 컬러 올려주고 이 중간에도. 그래서 이 생기 있는 컬러가 얼굴 전체적으로 좀 날 수 있게 어우 컬러 너무 예쁜데요 지금? 그러고 눈썹을 그릴게요. 눈썹은 제가 지금 헤어 컬러에 맞춰서 탈색을 하면 좋은데 탈색하면 생얼이 좀 너무 처참해져가지고 그냥 밝은 눈썹 브로우를 쓸게요. 저는 이 앞에는 아예 안 건들고 이 중앙 뒤에부터 좀 눈썹이 둥그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원래 눈썹이 좀 두껍고 강해서 보통 이런 카라 쓴다고 해서 밝아지진 않거든요. 그나마 이 에뛰드 카라가 생각보단 좀 밝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계속 쓰고 있어요. 예전에 이거랑 클리오는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페리가 말아주는 뉴트럴 아니면 안 돼.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섀도우고 이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베이스로 쓰고 얘가 자세히 보면은 금펄이 좀 발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베이스로 쓰기도 예쁘고 애교살에 올리기도 좀 예쁘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이 베이스 쓰다가 그냥 쉐딩 한 대도 톡톡해서 컬러감 연결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베이스는 최대한 넓게 깔고 아까 예쁘다고 했던 애교살 컬러도 같이 깔고 뒤에까지 꼭 연결. 그래서 이렇게 내 눈의 이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브라운으로 쌍꺼풀 라인 절대 위로 안 올라오게만 잡아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 뒤에가 좀 길어지면 이목구비가 확실히 좀 살아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먼저 뷰러를 해줄게요. 제가 최근에 속눈썹 진짜 꿀조합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보고 구매를 한 건데 점막 라이너예요. 그래서 점막을 도장 찍듯이 콕콕 찍으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펜촉이 엄청 단단해요, 마카처럼.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 눈이 좀 아파서 꼭 이렇게 찍어만 사용하라고 써있더라고요. 라인은 요즘은 길게 빼는 거는 막 트렌디하지 않아서 적당히. 그리고 요즘에 이것도 잘 쓰는데 이것도 광고 보고 구매한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언더래쉬 페이크로 그리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대신에 눈숙해져야 잘 그려지긴 하는데 과하게 발리는 건 아니어서 실패해도 티는 많이 안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마스카라 꿀조합인데 이거는 코스모리 속눈썹 영양제거든요. 이렇게 그냥 바르면은 영양제인데 블랙 영양제여가지고 속눈썹이 좀 또렷하게 올라가요. 예전에 되게 잘 쓰던 마스카라 픽서 같은 느낌? 그리고 되게 좋은 거는 발라도 발라도 뭉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속눈썹 원래도 좀 진하고 풍성하신 분들은 이것만 가볍게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속눈썹 고데기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맨눈썹에 쓰기에는 약간 손상도가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마스카라 다 하고 고데기를 하자니 엄청 뭉치더라고요. 근데 이거 영양제 바르고 속눈썹 고데기를 하면 손상도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마스카라 하기 전에 좀 떡지지 않게 예쁜 눈썹 결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영양제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슬림카라, 이거는 파이브바이브 제품이에요. 파이브바이브 기존에 있던 마스카라는 제 눈썹에 너무 통통하고 너무 섬유질이 많이 붙어서 어색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깔끔하게 좀딸이 예쁘게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저의 최애 마스카라입니다. 아까 영양제 발라준 거 있잖아요. 그냥 속눈썹 끝에만 발라주면 정리가 딱 돼요. 그리고 마스카라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런 핀셋이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은 게 눈썹 꼭 붙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핀셋 하나 있으면은 꽤나 유용하더라고요. 이거 저번에 구독자 픽으로 추천했던 글리터 있죠? 이런 거 얇은 브러쉬 해가지고 이 중앙 부분 위주로만, 그리고 눈 앞머리 이렇게 하이라이터 포인트, 하이라이터 사용해도 좋은데 이렇게 스틱으로 쓰면은 원하는 부분에만 칠할 수 있어서 전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쓸 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괜찮죠? 저는 이렇게 이 콧대랑 이 코끝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립을 바를게요. 오늘 립은 그냥 좀 베이지한 톤인데 스머즐링 핑크 슈 컬러로 저는 좀 오버립을 먼저 만들어주고, 윗선 있죠?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산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손을 살살 좀 펴줍니다. 그리고 라인도 한번 살짝 따주고, 이렇게 되면 베이스 립으로 지금 입술이 한 바가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는 헤라 글로우 틴트 히든 모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발라줄게요. 얘는 막 광채가 올라오는 립은 아니고 한번 바르면 촉촉하게 입술에 좀 싹 스며들면서 약간 매끈매끈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틴트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는 아쉬우니까 여기다가 좀 글로시하게 에스쁘아 우드 코랄 요 틴트를 살짝 얹어줄게요. 이 틴트는 되게 좋은 게 바르면 바를수록 되게 글로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컬러가 진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컬러 그대로 광택만 계속 올라와서 요즘에 이 틴트도 색깔별로 사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예쁘죠?
여러분,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났더니 해가 다 졌어요. 생각보다 해가 너무 좀 빨리 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매일 쓰고 매일 하는 메이크업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 할때 달바 쿠션을 추천을 들었는데, 달바에 숨은 꿀템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클렌저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달바의 꿀템인데, 바로 오일 크림 클렌저예요. 제가 클렌징 쓰면서 저도 처음 보는 텍스처인데, 바르면은 이렇게 오일 크림에서 폼으로 변해요. 되게 신기하죠? 선크림까지 깔끔하게 아주 세안이 되는데, 진짜 강력한 마스카라, 뭐 아이라이너 이런 거는 리무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건 세럼 클렌저에는요, 노폐물 흡착에 뛰어난 골드 클레이, 그리고 벨기에산 온천수가 들어있어서 쓰면 쓸수록 피부가 건강해지는 그런 클렌징을 할수 있는 정말 럭셔리 클렌징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유목민이시라면은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